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도시 어부 시즌 4 대망의 주제. 대망의 주제. 기대하십시오.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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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4 대망의 주제 제 1회 도시 어부 낚시왕 선발 대회. 낚시왕? 낚시왕이 뭐지? 왕놀이 하는 거야 이제. 1등만 주나? 시즌 4는 통합 낚시왕을 뽑을 겁니다. 다섯 분 중에서 제일 낚시를 잘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래 잘한 사람만 뽑아요. 못한 사람은 그냥 유야무야. 어? 저번 촬영까지 우리 개선하며 태권생님이 19개, 태권 선배가 13개, 수근 10개, 경기 선배 3개, 준현 1개입니다. 예. 네. 출발이 너무 다른데요, 이거라면? 출발이 이렇게 다르면 네. 공정하지 않겠죠. 네. 공정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배지를 네. 자 제로 세팅하겠습니다. 오케이. 제로 세팅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늘 제로 세팅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늘 얘기해요. 완전 똑같다. 근데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치, 저쪽이 좋게.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좋게. 여기가 좋은데 저희 뭐 선물이라도 없나요? 뭐 없어요? 이렇게 이상은 사실 이 의견은 우리 혁관 선생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아, 새로 세팅하자. 그럼 항상 새로 세팅하자. 오, 그럼 내 빼지면 다 날라간 거네. 맞아. 그 새로 해 다 없애버리고. 아, 에? 그 새로 해 다 없애버리고. 아, 에? 어. 그 지금까지 있는 거 나무 필요해 그거. 그 배지도 좀 모양을 다시 바꿔. 현우야 기가 막히나 이제. 그잖아. 아 당연히 제로로 가야죠. 아, 저 큰 그릇. 이게 뭔 소용 있어. 아, 저 큰 그릇. 아무짝에 쓸모 없어. 자 모든 것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에? 새 천지가 열렸어요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나와야 됩니다. 딱 두 명만 좋겠다, 두 명만. 그렇지. 고니 형 표정 안 좋은데. 어차피 두 분은 제로 세팅해도 똑같을 것 같고. 그나마 세 개 네. 달고 계시는 자, 게 나을 텐데. 네. 진짜 이제 해보는 겁니다. 네. 어? 문어 왔다고. 가자, 가자. 야, 제로 세팅. 좋다, 난 좋다, 모르겠다. 준현이 좋겠다. 난 좋아. 아이 문어. 우리 또 바닥부터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아쉽겠다. 즐겁습니다. 예. 아 괜찮습니다. 예. 자. 과거는 뭐야? 흘러갔다. 가져가라. 아. 아. 그냥... 이제 그냥 홀가분하네. 제가 이 시즌 4 통합 우승자 혜택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택. 자 인해 주세요. 제일 탐낼 거니까 낚시왕의 혜택이네. 뭐가 있을까? 금괴 하나 있다. 금괴 하나 있다. 우와! 금괴 하나 있다. 우와! 뭐가 있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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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금 아니? 금은 이게 다 금이면 형 15기면 되잖아. 이건 야! 우와! 우와 챔피언이야. 여기 이제 이름을 새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즌 4 낚시왕이라고 네네네. 해가지고. 와, 이거는. 어, 근데 진짜 이쁘다. 어, 진짜 이쁘게 만들었네. 저 취미가 뭐냐고 물어봐주세요. 트로피 모으기입니다. 또 욕심내, 욕심낸다. 형님, 시즌 4는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형님 나이 대우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끝났어요. 거 없어요. 시합이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제 뭘 해줬니? 예? 어. 그러면. 나이도 제로 세팅하죠. 나이도? 나이도 제로 세팅하죠. 나이도? 예. 어때 경규? 배 타면 다 동갑하시죠? 예? 낚시할 때는 다 야자 합시다 그냥. 대답을 해라 경규야. 어, 경규야. 덕하야 얘기 좀 해봐봐. 비선에서 해결해라. 예. 없는 걸로 해라. 나까지 올리신다.